데브 멘토가 주최하고 다음이 후원한 코리아 IT 온라인 컨퍼런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분야 최고 권위자이신 김영한 대표님을 모시고 스마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김영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소개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케팅 현장에서 한 4, 50년 이렇게 일을 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진공관 시절서부터 네. 이제 컴퓨터하고 인연을 맺어서 지금 뭐 그 64살이지만 네. 아직도 이쪽 분야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지금 이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요즘 시대가 이제 모바일 시대다, 뭐 소셜 시대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고객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네, 네. 자꾸 강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시장도 바뀌는 거고, 고객도 바뀌는 거고, 마케팅도 바뀌어야 된다. 네, 원래 네. 이 마케팅이라는 본질이 그 단어 자체가 마켓 플러스 ING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해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변해가는 시장에 적응하는 기술, 그것이 총체적으로 마케팅이라고 그런다면 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마케팅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전하고. 글쎄, 이제 과거는 이제 저기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제 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광고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느끼게 되는데 광고가 과거에는 그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네. 장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매스컴과 매스미디어 이제 이런 등식이 이제 과거의 그 공식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퍼스널 미디어의 퍼스널 마케팅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다 이 뭐 스마트폰 하나 들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퍼스널 TV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퍼스널 미디어다. 그러면 이 퍼스널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마케팅도 이제 이거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아무래도 블로그 같이 1인 미디어 시대 하고도 예.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블로그가 이제 물론 온라인 시대에는 이제 PC 시대에는 블로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예. 강력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PC보다는 더 강력한 게 이제 이런 모바일. 이제 폰이나 뭐 패드나 뭐 예.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로 담겨졌기 때문에 예.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블로그적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니 블로그라고 그럴 수 있는 네.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네. 이제 큰 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그 채널이 바뀌게 됐다고 봐야죠. 그 웹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네. 예. 그 앱을 개발하는 것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것인데 아니면은 그 웹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앱은 하나의 이제 수단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폰만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여기 이제 앱이라는 형태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앱을 이용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앱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시작은 하게 됐는데 네. 요새는 그 앱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르가 뭔가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이 폰뿐만이 아니라 패드로 막 이렇게 늘어나가고 네.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앱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러한 어떤 모바일 기기뿐만이 아니라 PC 기기하고도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앱이라는 게 이런 디바이스를 넘나드는 그러한 그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앱 중에서도 가장 고객한테 많이 쓰이는 그리고 이제 고객이 가장 접근이 많은 것들이 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는 이제 소셜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앱과 그 스마트와 소셜 이게 하나로 이제 묶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앱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마케팅 아니면 뭐 소셜 마케팅 이런 장르하고 지금 묶여져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로만 구분질 게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런 시대에 네. 지금 이렇게 다 아울러야 될 판인데요. 그런데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지금 물어보면 이 스마트 디바이스 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쓰는 게 이제 그 소셜 미디어들 쓰잖아요. 네. 소셜 네트워크들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미투데이라든지 네. 뭐 다음에 요즘에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수없이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니면 뭐 또 조금 적게 보면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이제 일상생활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미디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그 소통의 도구로 쓰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어떤 상품을 선전한다 이거보다는 고객하고의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소통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 안에 마케팅이 녹아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마케팅의 핵심은 소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과거에는 상품 자체를 갖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 상품 플러스 스토리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이크로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상품에 동화가 되고 그 회사를 이제 친밀도를 갖게 하고 서로 간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이런 어떤 상당히 그 감성이 많이 들어간 소통 형태의 마케팅 이런 걸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종의 사람들이 뭐 제품을 사용을 하고 후기를 올리고 그걸 자기 트위터에 막 글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건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그 구매 영향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광고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수단들보다 단연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아는 사람의 추천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거 좋겠더라. 그리고 꼭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는 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이제 인터넷에 댓글 정도로 달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소셜에서는 자기가 댓글 정도가 아니야.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내. 그래갖고 그걸 또 재밌게 가공을 해갖고 지가 또 자기의 또 이런 그 팔로워들이나 자기 친구들한테 네. 막 이렇게 리트윗이나 전파를 바이럴을 네. 해나가니까 네. 사실은 고객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작은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마케팅에서 어떻게 잘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모든 기업한테 하나의 숙제일 거예요. 지금 이 숙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뭐 아까도 말씀하신 미투데이다, 뭐 이런 것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거를 기업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활용 전략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제 팬으로 이렇게 그 자기 친구를 만드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팬이 돼서 로얄티가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커머스로 이렇게 전향을 하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기의 감성을 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요즘이나 뭐 미투데이 가고 충분히 그 감성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뢰가 좀 생기고 친근감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팬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약간 커머스 냄새가 좀 나면서 그렇게 끌어들이다가 네. 그리고 이제 거의 팬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신뢰가 쌓이면 이제 거기다 결정적으로 네. 이제 이 커머스를 좀 갖다 꼽는 경우 그리고 약간의 광고를 네. 이제 은연중에 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객이 이제 그 친구에서 고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네.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광고를 위해서 트위터를 한다든가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뭐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질문을 업체에서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또 답을 달고 또 그걸 추천하고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순환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애매한 약간 이제 변질이 된다 이거죠. 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서로 간의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친구 간의 이런 아주 프렌십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이게 고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예수 선생 같은 분은
뭐 그런 커머셜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순전히 이런 이제 인간관계, 뭐 네. 자기 소통, 그 다음에 친구 이러니까 이제 폴로우가 많아지긴 네. 하는데 만약에 그 예스 선생이 뭐 커머스 냄새를 났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확 줄든지 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순수한 진짜 그런 트위터라든지 소통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업은 또 그렇게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적절하게 이 중간 형태로 하는 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페이스북을 예를 들자면은 페이스북에는 이제 프로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건 순전히 이제 인간관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 같으면은 너무 그러다가 보면은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 이렇게 좀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 그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페이지는 와가지고 자기 팬을 만들고 마케팅을 해도 좋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페이지라고 그러는 이제 기능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좀 잘 좀 넘나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에서 잘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 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네. 잘 권유를 해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이 트랜스퍼를 많이 시키느냐 네. 이거가 이제 굉장히 그 관건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은 그 팬을 엄청나게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실 그 레이디 가가를 참 이렇게 교과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레이디 가가는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팬을 얼마를 만들었냐 하면 3,50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3,500만 명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이런 어떤 하나의 커머스로 가는 모델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자기 할 얘기는 다 하고 팬 관리는 다 하고 거기서 커머스도 하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금 이제 진보된 방법의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 연말 내년 연초 이런 데 되면 네. 좀 많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 네. 보면 네. 이제 뭐 네. 안 좋은 후기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각오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 우리가 뭐 좋은 말 뭐 올라오고 네. 그러면 그거는 소셜 네트워크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거고 그걸 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리고 또 그거를 이쪽에 기업에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소화를 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풀어야 될. 진짜 기업에서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그 화가 나고 네.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올라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 나하고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너무 악플이 올라오고 막 자살도 오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심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소통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데미지가 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소화할 건가, 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기업이 또 어떻게 보면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고객을 생각할 수 있고. 네. 그, 이 IT 마케팅 중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을 알려야 되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케팅, 기술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도 이제 사실 점심 때 우리 이제 그런 IT 기술을 가지신 분들 네. 그거 이제 소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모든 걸 팩트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에 맞춰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고 기술로 구현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든 게 논리와 어떤 근거 기술 이거에만 집착을 해. 네. 그런데 사실은 고객은 그것 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쓰기 편하냐, 뭐 이쁘냐, 뭐 나한테 좋으냐,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FAB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FAB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피처 어드밴티지 베니피트예요. 그런데 기업은 주로 뭘 생각하냐면 피처를 생각해요. 기능을. 그죠? 근데 고객은 뭘 생각하느냐? 베니피트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관점으로 이거를 볼 거냐? 여지까지는 기업 관점에서 모든 우리께 기능이 좋다, 이게 좋다 막 하는데 사실은 고객은 그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아무리 기능이 좋았다 나한테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 스토리텔링화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뛰어난 상품들을 어떻게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생활에 베니피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뭐 애플 제품들이 네. 다들 그러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고객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네. 쉬워 보이고 쓰기 편해 보고 이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친근하게 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술적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고객한테 갖고 갈 때는 고객이 알아듣는 메시지로 바꿔줘야 된다. 고객 베니피트 중심적으로 네. 해야 된다. 고객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술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참 잘한. 그렇죠. 그런 게 잘한. 그걸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성공 네, 케이스가 네, 애플 네, 제품인데. 네, 네, 그 애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또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근데, 그 책을 쓰시면서 네. 혹시 스티브 잡스만의 마케팅에 대한 철학 네. 이런 걸 혹시 발견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잘 몰랐고 내가 이 옷도 이게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도 있고 이렇게 네. 연구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네. 오늘날 어떻게 됐었을까? 그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제품 나올 수 있었을까? 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뭐 그 특정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스마트패드의 역사, 그것이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의 역사, 이걸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안드로이드다, 뭐, 아이폰이다, 이 차이가 사실은 이제 누가 공급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네. 고객 입장에서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거를 고객 관점에서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런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을까? 그게 이제 바로 스티브 잡스가 그런 기술적인 특성과 그 감성적인 특성, 그 인문적인 특성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조화시킨 사람이다. 보통 CEO 같으면은 이거 효율을 따지고 기술을 따지고 생산성을 따졌을 텐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어떻게 고객한테 보다 쉽게 쓸 거냐 재밌게 쓸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모양을 이쁘게 할 거냐 이 안에 스토리를 집어넣을 건가 이런 어떤 인문적인 사고를 굉장히 이 안에다 많이 녹여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거 누워서도 하는 이런 제품이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기술이 모자라냐 기술도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술과 그 인문을 잘 조화시켜서 고객한테 진짜 딱 감동을 주는 네.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스티브 잡스 아니고는 여지까지 어떠한 CEO도 못해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CEO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 얘기를 하면 참 애플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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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는 아무래도 이 흔히 일반 유저들이 생각을 하기에 애플은 오픈이다. 네. 뭐 소비자들 중심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너무 하드웨어 치중돼서 그냥 제품 출시하기에 급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글하고 합쳐지면서 네. 또 어느 정도 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우리나라가 애플하고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애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아, 그죠? 그죠, 우리나라 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것도 네. 사실은 애플 때문에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애플한테 부품을 제일 많이 판다는 회사고. 네, 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잘 팔린 것은 사실은 애플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애플 라이크하기 때문에 잘 팔린 것이지. 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애플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모든 이 통신에 대한 장악을 통신업체가 다 주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사실은 이 뺏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업자들도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통신업자도 더 진보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싸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고객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기양에 열린,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 강국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플이 하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위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책을 네. 한 60여 권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책 잘 쓰시는 비결이란 부분이 있을까요? 책 잘 쓰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네. 책이라는 것은 은백이로 쓰는 거야, 네. 엉덩이로. 아, 엉덩이로. 진짜 이거 인내와 그 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이 디지털이 네. 좀 약해가지고 모든 걸 다 손으로 쓰거든요. 아직도 손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비결이 어딨어. 그냥 그 인내와 끈기와 그건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 좀 트렌디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모든 세상의 변화를 안테나처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핵심 컨셉이 뭔가 네. 이거를 이제 잡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그 열정을 쏟아요. 그래서 그게 딱 잡히면은 이제 그 비교적 키워드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자료들을 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는 이제 제 책장에는 이제 한 천여 권의 책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착 그러니까 목차 잡는데 거의 반을 써요. 그래서 컨셉과 목차가 잡혀지면 컨텐츠들은 이제 재취합을 쫙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몇 번 수정을 하고 만들긴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문체라든지 사고가 네. 좀 그 나이가 들은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정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절을 해, 공절을. 아,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30대 뭐 네. 젊은 사람하고 60대 좀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합치면은 아, 합치면 얼마예요? 40대에 네. 그런데 책이 나오는 거죠. 그 책을 또 쓰시려면 뭐 통찰력, 네. 창의력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좀 특별히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 창의력은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는 거, 많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실 때, 네. 정보를 많이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죠. 충돌을.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정보와 지금 새로운 정보. 네.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충돌을 시키면서, 아, 이런 거를 그 독자가 읽어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소가 그 위가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풀이 보일 때 막 뜯어먹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좀 앉아가지고 반출을 하면서 네.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보가 보일 땐 막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시간에 좀 그 좀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 그 외로운 시간, 그 이렇게 고독해지는 거, 외롭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간에 이제 다시 그걸 반출을 하는 거예요. 반출을 하고 그거를 아 진짜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아, 컨셉이 뭘까 그런 관점에서 그걸 다시 녹여내면은 비교적 그 어떤 꺼리낌 없이 그죠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아, 내가 독자다 이렇게 그거 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독자다. 쓰시면서 그 마케팅적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쓰시나요? 쓰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디로 타겟으로 할 건가 네. 이것도. 그 STP가 필요한 거죠. 세그멘트 타겟 포지션이 해갖고 그 컨셉으로 어디로 갈 건가. 그건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먼저 그 메인 컨셉하고 주어 목차를 딱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계속 그 반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도 바로 한 시간 전에도 이제 책 쓰다가 나왔는데 아,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처음에 제목과 목차를 잡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 제 생각에 한 10번도 더 고치는 것 같아요. 한 10번. 고치시면은 뭐 이렇게 큰 틀이 막 움직이시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스마트한 마케팅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케터들을 네. 위해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보면은 기업은 이미 굉장히 그 액티비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바쁜 일에 이렇게 네. 쫓겨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하려면은 이걸 다 하면서 저걸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 거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 사람들이 찾아내. 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거 뭐,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점들, 네. 뭐, 정보 보안, 뭐, 쓰기 어렵다, 뭐, 이게 많이 하겠느냐, 젊은 아이들만 쓴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주, 아주 획기적인 충격이 부딪히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거야. 아. 소셜도 마찬가지야. 소셜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애들이나 하는 거고 농담 따먹기 나오고 정보 보호나 되고 뭐 댓글 나오면 나쁜 거 올라오고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하거든요. 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그것도 손대기 시작하면 뭐 이 일도 해야지 그거 해야 되지. 이게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능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당장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크게 보라. 그러니까 자꾸 코앞에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앞으로 6개월 후에 아니면 진짜 내가 이런 그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고객 관점에서 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놀라운 변화와 그 무서운 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볼 텐데 네. 그거를 좀 너무 직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너무 약간 그 소외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소셜의 파워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새 최근에 본 뭐 우리 그 시장 선거에서도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제도권 없고 네. 이쪽 소셜 하고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제가 참 느꼈던 게 온라인상으로 예. 또는 소셜상으로 뭐 예. 투표를 하러 가겠다 예. 막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딱 열고 봤더니 예. 50% 저는 사실 한 70%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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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자가 우리나라 소비자가 적극적인 소비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는 말로는 뭐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약간의 거품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의 소셜의 거품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거품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기대하시는 것처럼 70%냐 아니면 네. 50%냐 네. 아니면 30%냐 이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안건에 따라서도 네.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그 거품의 지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 그런 것들 그렇죠. 감안을 해야죠. 그렇죠. 다 감안을 해야죠. 그 거품 지수를 생각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그 스마트 마케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부 멘트의 유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